어울리긴 하지만 엄청 베스트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안 어울리는 유형, 그리고 또안 어울리는 유형이라도 예쁘게 입을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요즘 제일 핫한 트렌드 아이템인 버뮤다 팬츠를 주제로 얘기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패티버 호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버뮤다 팬츠 추천 요청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버뮤다 팬츠를 많이 구매해놔서 영상을 올릴 것 같은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찍는 거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를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버뮤다 팬츠는 이제 무릎 정도에 떨어지는 반바지예요. 좀 슬림하게 나오는 그런 느낌의 버뮤다 팬츠가 여성복에서 많이 보였다면 요즘은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잘 어울릴 수 있는 와이드하고 펑퍼짐한 버뮤다 팬츠가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편한 옷들이 쭉 소비가 되면서 핏감의 반바지도 따라서 소비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한 코디를 좋아하는 분들이나 힙한 코디를 좋아하는 분들이나 그냥 이 핏감 자체에서 나오는 그런 여유로움과 쿨함이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는 팬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버뮤다 팬츠가 어떤 건지 이 정도 살펴보면 될것 같고, 어떤 분들은 좀안 어울리고 어떤 분들이 어울리냐 주변에 물어보니까 마른 사람이 좀 어울리는 팬츠 아니야? 이런 인식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버뮤다 팬츠는 통이 되게 와이드하다 보니까 다리가 좀더 얇아 보일 수 있는 대비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너무 얇은 분들은 오히려 더 말라 보이는 게 부각돼서 어울리긴 하지만 엄청 베스트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물론 적당히 마르신 분들은 마를 거 없이 다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또 그게 있어요. 허리에 벨트를 하잖아요. 통이 되게 와이드하다 보니까 흡사 치마 바지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마른 분들은 통이 어느 정도는 잡힌, 허리가 좀잘 맞을 수 있는 버뮤다 팬츠를 가져가 보시면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리가 두꺼워서 반바지 입는 게 부담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시너지가 좋을 수도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널널하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가려주면서 보여지는 면적이 작아지다 보니까 좋을 수 있는 그런 핏감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뮤다 팬츠 하면 다리가 짧아 보인다는 인식이 좀 강하잖아요. 커버 치면서 스타일링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어느 정도 무릎 중간 정도에 걸치거나 아니면 무릎 위에 살짝 올라오는 듯한 이 정도의 기장감을 가져가 주시면 요즘 워낙 통이 와이드하게 나오기 때문에 트렌디한 느낌도 가져가면서 비율도 최대한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다양한 브랜드에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구매하고 싶은 그런 버뮤다 팬츠의 기장감을 꼭 살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기장감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버뮤다 팬츠는 밑단을 한단 접어서 어느 정도 살색 면적을 확보하거든요.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키가 작은 여성분들도 버뮤다 팬츠를 정말 예쁘게 소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비율적인 면에서 잘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넣어 입는 것도 좀 중요해요. 많이 올려 입으면 상체가 너무 짧아 보이는 것도 이상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버뮤다 팬츠가 미디가 되게 길게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리가 길어 보일 수 있는 정도로만 적당히 올려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셋업처럼 상하의 컬러를 통일시켜서 입는 것도 커버치며 입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무리로 중요한 건 같이 붙여주는 신발인데요. 발목이 시원하게 드러날 수 있는 쪼리 매치하면 살색이 최대한 많이 보이고 길어 보일 수 있는데요. 발목 양말이나 하이탑 신발을 매치해주면 짧아 보일 수가 있어서 유의를 해야 되는 그런 연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러면은 버뮤다 팬츠로 연출할 수 있는 재밌는 코디가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참고 정도 해주시면서 포기할 건 포기하고 챙길 건 챙기는 그런 연출로 끌고 가시면 되게 유용하게 좀 쓸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려요. 예를 들어 하이탑 신발을 같이 매치해서 짧아 보일 때는 넣어 입어서 그런 걸 좀 커버치고요. 상의를 빼 입을 때는 쪼리 같은 걸 매치를 해서 다리 면적을 확보하는 이런 식으로 응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짝 정리를 하면 다리가 좀 두꺼우신 분들은 버뮤다 팬츠를 매치했을 때 커버도 치면서 소화할 수 있고, 마르신 분들은 통이 너무 넓진 않는 버뮤다 팬츠를 골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짧아 보이는 게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은 무릎 절반에서 무릎에 살짝 걸쳐지는 핏감으로 빼주시는 거를 체크해 넘어가시면 즐길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 군데 도메스틱 브랜드에서 입어보니까 많이 갈렸어요. 이번 영상 참고해서 마음에 드는 버뮤다 팬츠 구비해 두셔도 좋고, 올려드리는 영상 참고해서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봅시다.